안녕하세요, 건프라입니다. 뻔뻔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뜻으로 많이 풀이되기도 하죠. 뻔뻔하다, 어쩜 그리 뻔뻔할 수 있니?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쁜 단어예요. 솔직히 뻔뻔함의 극치, 좋게 들리진 않죠.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뻔뻔함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뻔뻔한 놈이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나 장사를 함에 있어서 뻔뻔함은 거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뻔뻔해지시라는 의미로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홍은동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어요. 회사가 홍대라서 전셋집을 홍은동 쪽에 구했는데 돈이 당시에 3천만 원밖에 없어서 약간은 비탈진 오르막길에 있는 원룸에서 살았어요. 그때 동네에 중국집도 여러 개 있었고 치킨집, 세탁소, 편의점도 몇 개씩 있었는데, 제가 그 여러 개의 가게들 중에 자주 방문하게 되는 가게들은 프로세스가 늘 같았어요. 그 단계가 말이에요. 네, 무언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문구를 가게 앞에 적어 놓은 곳을 제가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치킨집의 경우는 평범하게 보이는 치킨집과 그 바로 옆에 있는 당시 레몬치킨이라고 이 신메뉴가 나왔다고 하면서 큼지막하게 현수막을 제작해 놓은 가게를 갔었고, 세탁소는 특허받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때를 잘 빼준다 그렇게 적혀 있는 곳을 갔어요. 편의점도 당시 패밀리마트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외부 사인물 중에 오늘의 원 플러스 원 제품에 대한 포스터를 붙인 곳에 제가 갔고요. 심지어 그 제품을 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레몬치킨을 먹지도 않았고 특허받은 세탁소에서 때 빼는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전 늘 그곳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뭘까요? 네, 맞아요. 자신감 있게 어필하는 그 가게들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뭔가 차이점이 있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그 가게들을 보고 좀 뻔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판이하게 뻔뻔한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는 풍겨지는 분위기가 아예 달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대로 뻔뻔한 가게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아주 뻔뻔하게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중국집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맛이 없으면 환불을 해준다고 해요. 와, 진짜 환불을 해줄까 싶은 생각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아니 뭐 환불을 받을 목적은 아니었지만 평균 이상은 되겠지 하는 심정에 들어간 거죠. 얼마 전에는 이제 막 오픈한 치킨집 광고 현수막 카피가 이거였어요. 1단지 레미안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버젓이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치킨집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당당하게 저렇게 붙여 놓았더라고요. 아주 자신 만만하게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보고 그냥 휙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가게들이 참 많아요. 누군가는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가게들이에요. 맞아요, 누군가는 알아줘요. 단골이면 저런 얄팍한 카피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줄곧 내가 가는 곳만 가겠죠. 8대2의 법칙을 많이들 강조하죠. 파레토 법칙. 저 또한 그렇고요. 동네 장사에서는 필수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동네 장사에서 동네 사람들로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1km, 2km, 3km 넘는 거리로 배달도 가야 하고 심지어 택배도 보내요. 10km 넘는 거리에서는 포장도 하러 와요. 어디서 보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가게가 홍보가 되었고 포장하러 온다는 거예요. 8대2의 법칙의 반대의 법칙, 네, 롱테일의 법칙에 해당되는 가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게가 8대2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2대8의 롱테일의 법칙은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레토와는 아예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사실 번화가에 있는 가게들이 롱테일의 법칙이 적용돼요. 다만 동네에서도 이제 롱테일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로 커버가 되거든요. 포장도 그렇고요. 다만 이 두 가지의 법칙은 뭐 그저 이론일 뿐이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고, 이런 법칙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바로 뻔뻔함이 핵심이에요. 예전에 1등 마케팅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1등으로 제일 돈가스를 맛있게 하는, 짜장면을 제일 잘 만드는, 그 어디 가서도 뒤지지 않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집이라는 걸 꼭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심한 말로 개 뻔뻔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집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와, 사장님 이 추어탕 너무 맛있어요. 이 밖에다가 뭐라도 하나 써붙이세요. 우리 지역에서 최고로 잘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한동안 못 갔다가 오랜만에 다시 찾았는데 밖에는 안 붙이시고 안에다 이렇게 소심하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추어탕 제일 맛있는 집. 저보다 연세도 훨씬 많으시고 그냥 너무 귀여우셔서 아, 잘 먹었습니다 하고 크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장사를 접으셨어요. 근방에 프랜차이즈 추어탕 집이 들어왔거든요. 아주 뻔뻔하게 최고의 추어탕, 특허받은 추어탕, 7가지 한약재료를 넣은 추어탕 계속 바꿔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맛은 그럭저럭 있었는데 제 입에는 예전 그 추어탕집이 훨씬 나았고요.
뻔뻔함도 그 용도를 잘 찾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돼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셨던 정기인 교수님이 쓴 책의 제목은 뻔뻔해야 성공한다였어요. 거의 10년이 넘은 책인데 아주 흥미로워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은 뻔뻔한 사람이 유리하도록 설계가 됐다. 뻔뻔한 세상에선 뻔뻔해야 살아남는다. 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뻔뻔하게 흘러가고 있는, 설계가 되고 있는 게 장사의 세계라는 거죠. 특히나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 이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결국 자신감이 없으면 그저 조금은 뻔뻔해져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사든 인생이든 마찬가지고요. 뻔뻔함에서 자신감이 비롯되기도 하는 법이고요. 제가 조금 뻔뻔해서 지금의 와이프를 얻었는데 이건 약간의 번외의 이야기지만 맥락이 비슷하니까 잠깐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와이프를 처음 만나고 13일 동안 뻔뻔하게 매일매일 만나자고 했어요. 사귀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13일을 매일 만나니까 당연히 정이 들잖아요. 그리고 사귀지도 않는데 뻔뻔하게 와이프 차에서 13일째 되던 날에 키스를 했어요. 웃긴 건 제가 와이프를 만났을 때 백수였는데 3년을 사귀고 결혼을 할 때에도 백수였어요. 와, 진짜 뻔뻔하죠. 물론 중간에 회사를 다니긴 했는데 그것도 정말 뻔뻔했어요. 왜냐하면 3년을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거든요. 1년에 딱 두 번씩만 만나고 말이에요. 좀 지나친 뻔뻔함이죠. 웃자고 한 이야기니까 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뻔뻔함은 어감이 조금 그렇다 뿐이지 지금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예요. 오래전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아마 40대 이상이시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기 PR 시대. 아, 추억 돋네요. 자기 PR 시대는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한 시기가 맞아요. 그때보다도 경쟁이 아주 심하게 더 많이 치열하니까요. 배달 어플을 열어보면 유독 손이 자주 가는 곳은 뻔뻔한 집이에요.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1등을 찍고 이제 막 우리 동네를 점령하러 온 것처럼 손님의 클레임에도 당당하게 사과하고 당당하게 어필하는 그런 집에 주문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하고 느낀 가게도 있었는데 어디를 가든 배달 어플을 열어서 그 동네 분위기를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배달 어플에 본인의 얼굴을 떡하니 박아놓으신 가게가 있었어요. 와, 진짜 뻔뻔하다 싶었죠. 잘생기거나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신뢰도가 생겼어요. 평점도 좋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배달 용기에도 본인 사진이 붙어져 있었어요. 스티커로 그냥 감사합니다, 뭐 뇌물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얼굴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덮밥은 남편 얼굴, 샐러드는 아내 얼굴. 뻔뻔함의 극치, 단 신뢰도는 상승. 그들이 뻔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경험일 거예요, 경험. 어라, 한번 미친 척하고 뻔뻔해봤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런 거에 반응하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 뻔뻔해질 필요가 있네 라고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맛이 있으면 다 찾아오기 마련이다, 소란 떨 필요 없다 라고 말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맛이 식당의 본질이니까요. 다만 살짝, 아주 살짝은 조미료를 좀 쳐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MSG를 쓴다고 나쁜 식당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안 오면 그만이거든요. 솔직히 안 왔으면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굴소스 쓰면서 MSG 안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뻔뻔함을 부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가령 한방재료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고작 오가피 농축액이 0.00000001%만 들어가는데 그걸 과대포장한다거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수를 직접 우리지 않는데 직접 우린다고 하거나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워낙 뛰어난 미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난 동네에서 제일 맛있지 않은데, 아, 우리 집은 프랜차이즈라서 너무 천편일률적인 맛인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인 셈이에요. 뻔뻔해지세요. 오늘 바로 문구를 좀 생각해보세요. 배달 어플에 쓸 문구, 가게 앞에 붙일 문구, 메뉴판에 삽입할 문구, 우리 동네 온라인 카페에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당당하게 딱 하고 알릴 수 있는 카피, 우리 집이 최고라고 그렇게 한번 광고를 해보세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바뀌냐 하면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저 오면 오고 말면 많은 운영을 하다가 스스로 최고라고, 맛있다고, 미친 맛이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기 선언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가끔 들여다보는 구절인데 비즈니스에 필요한 능력을 자기 선언문으로 만들어 보면 좋다. 인생의 비잉이 명확하면 두잉 또한 분명해진다. 즉,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음식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야 많이 팔릴 것이고 그걸 먼저 미리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선언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 동네에서는 1등을 찍겠다라는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아무 이유 없이
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우리 가게를, 우리 음식을, 우리 제품을 낮추는 건 겸손한 게 아니라 자존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그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환호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바꿔보세요. 조금은 강렬하게, 그리고 약간은 뻔뻔하게 말이에요. 네, 이상 본프로였고요. 신나는 장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조금은 더 뻔뻔해질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